이거 오가닉 얼포퍼스, 그러니까 다목적 밀가루예요. 빵을 한 덩어리 만들려고요. 새것 밀가루. 네. 그리고 소금 들어갈 거고 설탕 들어갑니다. 소금, 설탕, 이스트. 그리고 물. 물은 한컵 3분의 1. 따뜻한 물한컵반 조금 못되게. 이스트는 나는 트레디셔널 이스트를 써요. 인스턴트 이스트도 있는데 요 트레디셔널은 발효 시간을 길게 둬야 돼요. 몇 시간 뭐 이렇게. 이스트 4분의 1 티스푼이에요. 4분의 1 티스푼. 소금을 나는 반 티스푼 넣어. 밀가루 3컵에 소금을 반 티스푼 넣거나 어떤 때는 소금 안 넣고 구울 때도 있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소금 절대로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래서 소금은 이렇게 반 티스푼만 넣고 설탕은 한 테이블 스푼 넣으려고 그래요. 네. 반죽은 손을 안 대고 주걱으로 합니다. 설탕. 이제 이스트 요거 물에 다 풀어지면은 반죽을 시작하는 네. 거예요. 요거 조금 풀어질 때까지 잠깐 기다립시다. 네. 자, 예스가 다 녹았나요? 예, 다 녹았네요. 그럼 반죽 시작합니다. 이게 만약에 질게 반죽이 되면 그거 복구하기가 힘드니까 물은 양을 조절하세요. 나는 그냥 편하게 주걱으로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습기가 골고루 가게 하려면은 랩으로다가 씌워놓고 잠시 기다려요. 네. 잠시 기다리면은 스푼이 골고루 가니까 그때 반죽을 잠깐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부풀리면 됩니다. 너는 안 넣고 들어가라. 이거 뭐 그냥 이게 마른 밀가루 같은 거 없어지면 뭐 네. 오래 니딩 할 필요 없어요. 네, 또 랩을 또 덮습니다. 이거 잠깐 켜서 이거 빨개지면 끄고. 이 온도가 딱 좋아요. 좀 따뜻하게 올라와. 그리고 수건이나 휴지로 덮어놓으면 이제 발효가 잘될 거예요. 네. 네. 이제 1.5배 정도 부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반죽했는데 중간에 한번. 네, 한번 그거 빼고. 공기 뺐어요. 조심해, 뜨거우니까. 네. 아이고. 아, 맛있게 누가 됐습니다. 반죽을 잘해줘서 잘된 거야. 아니, 내가 무슨 반죽을 했어요? 그래도 물을 잘 맞춰서 그래. 아, 성공! 짝짝짝! 영원한 작품. 아유, 참. 한쪽 먹을까요? 예, 한 조심히 하겠습니다. 쪽만.